해당 프랜차이즈 업체에 물어봤어요. 어떤 답변이 돌아왔는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말씀을 드리시는 거는 야이킹 사진 같은 경우에는 저희 매장도 아니고요. 공식적으로 저희는 김세론 씨가 알바를 고용을 한 적이 없습니다. 매장 안에서 베이킹 자체를 하질 않습니다. 한 매장에서 김세론 씨 친구가 있었대요. 잠깐 이렇게 사진 찍고 갔던 걸로 확인이 돼요. 점주님한테 따로 허락을 구하지도 않았었고 점주님 또 이번에 보도된 후에는 알았다고 하시더라고요. 이게 무슨 해괴망측한 얘기입니까? 해당 카페 측은 전혀 그런 일이 없다잖아요.